따뜻해진 봄 날씨만큼이나 이 화면에 보이는 농구 코트를 밟고 있는 이 선수들의 열정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자,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남자부 경기 모두 시즌 16경기, 팀당 16경기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8경기씩을 치르고 혹은 6경기, 7경기를 치렀는데 중위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순위표 상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필두로 최하위의 명지대학교, 조선대학교까지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맞붙는 두 팀입니다. 8위의 홈팀 동국대학교, 그리고 5위의 원정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2승 4패, 승률 33.3%고요. 성균관대학교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6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이 3월 29일에 1차전 성균관대학교에서 첫 번째 맞대결을 가졌었는데요. 2차 연장 접전 끝에 성균관대학교가 87대 78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양팀 비교 분석 지금 화면으로 지금 득점, 뭐 2점, 석점, 자유투, 리바운드 여러 가지 공격 지표와 수비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득점도 두 팀이 80점 이상을 넣어주고 있고요. 2점 슛과 석점 슛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유투, 리바운드, 어시스트 또한 양 팀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현재 순위표 상에서는 4승 2패와 2승 4패로 나란히 8위와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두 팀입니다. 자, 먼저 동국대학교의 키포인트부터 짚어드리면서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맞대결 3월 29일 성균관대학교의 원정 경기에서 2차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오늘 성균관대학교를 홈으로 불러드리면서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순위표를 확인하셨다시피 동국대학교가 현재 2승 4패입니다. 하지만 이 2승이 최하위 명지대학교에게 거둔 2승이 전부입니다. 과연 다른 팀에게는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변준영 선수가 바로 이 성균관대학교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1쿼터에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4월 그리고 길게는 5월까지도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합니다. 동국대 전력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선수의 부상, 과연 해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성균관대학교의 키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차전에서 동국대학교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 작년 시즌 성균관대학교가 동국대학교에게 두 경기를 모두 내주고 말았습니다. 1차전 92대 67로 졌고요. 2차전 71대 87로 모두 졌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좀 다릅니다. 과연 오늘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작년 시즌 당했던 2패를 되갚아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4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3승을 모두 홈에서 거뒀습니다. 홈 경기 승률 100%의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 원정 경기에서는 33%밖에 안 되는 승률입니다. 과연 오늘 경기 특히 이 동국대학교를 맞아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라인업을 보시면요. 저학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동국대학교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4번에 가드 정우성, 9번에 포워드 홍성민, 10번에 포워드 주경식, 22번에 가드 최형민, 25번에 포워드 최원재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3번에 가드 박준혁, 5번에 가드 김난건, 6번에 가드 이재우, 11번에 센터 이윤수, 21번에 포워드 우병훈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준영 선수가 라인업에서 빠지면서 최원재 선수라든가 김형민 그리고 정우상 선수가 빠진 변준영 선수의 역할을 얼마나 소화시킬 수가 있을지가 오늘 경기의 변수겠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스타팅 라인업에 나와있지만 우병훈, 이윤수 그리고 이재우 1, 2학년 선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양준호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이윤수 선수라든가 뭐 김남건, 박준영, 이재우 선수의 3 가드진의 활약이 동국대학교를 잡을 수 있는 비책으로 통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서대성 감독이 이끄는 동국대학교와 김상준 감독이 이끄는 성균관대학교의 경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하얀색 유니폼이 오늘 경기의 원정팀인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동국대학교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성균관대학교를 맞이하겠습니다. 양팀 라인업,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모두 코트에 나왔고요. 심판의
점프볼로 오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양팀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잠시 후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쿼터 경기 심판의 점프볼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볼은 동국대학교가 잡았습니다. 최원재 선수가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4번의 정호상 탑에서 첫 번째 득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국대학교죠. 첫 득점 과연 어떤 팀에서 나올 수 있을지. 주경식, 김영민, 시작락 3초 남았습니다. 골밑 돌파 시도, 공 놓치면서 두 점! 버저비터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수비 리바운드. 빠르게 공격 이어나갑니다. 탑에서 김남건, 안쪽으로 열어집니다. 이윤수, 포스업 두 점 올려놓지 못합니다. 외곽으로 우병훈, 다시 한번 외곽 박준영 돌파 시도, 두 점 올려놓는 과정에서 블락샷. 그러나 여기서 4번 선수에게 반칙이 주어집니다. 4번의 정호상 선수에게 슛 동작에서 반칙 주어지면서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45초 지난 상황에서 동국대학교가 먼저 반칙을 범했습니다. 아, 슛이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반칙이라고 정정이 되면서 자유투가 아니라 다시 한번 공격권은 성균관대학교가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남건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칙입니다. 이른 시간에 두 개의 반칙을 범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자, 25번의 최원재 선수가 이번에도 반칙을 범했습니다. 김남건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는데 이번에는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슛 동작으로 인정이 됐고요. 자, 첫 득점을 성균관대학교가 자유투로 성공할 수 있을지 김남건 선수를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캡틴 1구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1대0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은 성균관대학교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유투 2구 준비하는 김남건. 2구도 역시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2대0 기분 좋게 경기 풀어나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아, 경기 초반부터 압박 수비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볼 뺏어냈고 두 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4대0을 만듭니다. 동국대학교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던 서대성 김상준 감독의 작전이었는데요. 또다시 압박 수비 많이 당황해 보이는 동국대학교 선수들인데요. 골밑 돌파 과정에서 여의치 않습니다. 뒤쪽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턴오버. 다시 한번 김영민. 샷클락 6초 남았습니다. 탑에서 주경씨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석점 림 맞고 나오면서 이번에 성균관대학교가 잡아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동국대학교 초반에 성균관대학교의 예기치 않은 압박 프레스 수비가 나오면서 많이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점 올려놓지 못하면서 동국대학교의 리바운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는 동국대학교죠. 25분에 최원재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주경식 다시 한번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성균관대학교의 몫입니다. 자, 2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국대학교 아직 첫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자, 이윤수가 스크린 걸어주고 이재호 그대로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호의 공격 리바운드. 골 밑에 이윤수가 버티고 있고요. 다시 한번 두 점 석점 던집니다.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영민이 잡아냅니다. 속공 플레이 정호상 수비 다 들어왔고요. 차근차근히 한 득점 만들어내야겠습니다. 최원재 안쪽으로 열어줍니다. 버스업 그대로 두 점 올려놓지 못했고 다시 한번 티빈 주경식의 득점. 동국대학교도 오늘 경기 첫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4대2 두 점 차로 추격합니다. 박준영 비어있는 공간을 향해서 두 점 올려놓는 곽고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윤수의 득점. 6대2 넉점 차. 지금 안쪽으로 벌려줍니다. 최원재 골 밑에서 주경식 스핀 무브 외곽으로. 다시 한번 최원재 샷클락 10초 7초 향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훅슛 들어갑니다. 홍성민 캡틴 홍성민이 따라붙는 점수 기록합니다. 6대4 빠르게 공격 이어가는 성균관대학교 두 점 올려놓습니다. 8대4 더블스코어를 만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남건 선수의 득점이었죠.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외곽으로 벌려줍니다. 골 밑에서 포스업 다시 왼쪽으로
중앙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림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의 공격 찬스. 자, 초반 흐름 두 팀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동국대학교는 본인들의 주 장기 스피드를 살리고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본인들의 주 장기죠, 조직력을 응집시키면서 동국대학교 스피드를 무력화시키고 하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대4 넉점 지점 있는 동국대학교의 공격. 최원재 안쪽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21번 우병훈 선수의 반칙입니다.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우병훈 선수와 김상준 감독인데요. 자, 경기 3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 양팀 합쳐서 3개의 반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열어집니다. 주경색 스피드 무브 2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나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남건, 주장 김남건 선수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탑에서 왼쪽으로 이윤수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돌면서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리바운드는 주경식이 잡아냈습니다. 자, 한 점 더 추격할 수 있는 동국대학교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주경식 돌파 시도 외곽으로 열어집니다. 석점 올려놓지 못하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정우상 수비 3명 달고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8대6 홍성민의 득점.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재우. 네, 1대1 데인마크를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먼 거리에서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림에 맞고 나오면서 동국대학교의 리바운드 홍성민이 잡아냈습니다. 김영민. 8대6 두 점 뒤져있는 동국대학교 이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쪽으로 주경식 돌파 시도. 더블팀이 들어왔고요. 자, 두 점 그대로 올려 넣습니다. 동점을 만드는 동국대학교 8대8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초반 흐름 성균관대학교의 빠른 압박 수비로 동국대학교가 당황했다면, 이제 1쿼터 중반 동국대학교 특유의 스피드 농구가 살아나면서 성균관대학교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의 리버스 레이업이 또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경식의 리바운드. 자, 8대8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는 두 팀입니다. 1쿼터도 이제 4분여 초를 벌써 남기고 있습니다. 주경식 외곽에서 정호상 두 명 달고 들어가다가 자, 한 명 제치고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리바운드. 빠르게 공격 이어가죠. 외곽에서 박준형 김남건 쪽으로 열어줍니다. 김남건 두 점 그대로 뱅크슛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경식이 잡아내는 과정 김영민이 잡아냅니다. 자, 빠르게 속공 두 점 바스켓 카운트. 동국대학교 득점 인정 반칙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22분의 김형민. 자, 10대8 역전을 만들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았지만 10번의 주경식 선수가 조금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뒤쪽으로 약간 빠져있고요. 자, 22번의 김형민 선수의 추가 자유투가 있겠습니다. 10대8 역전에 성공했던 동국대학교 추가 자유투 준비하겠습니다. 11대8을 만들 수 있는 동국대학교 김형민이 던집니다. 자유투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11대8. 네, 오늘 경기 역시 동국대학교 홈경기인 만큼 동국대학교 팬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5시 경기다 보니까 이제 수업도 끝났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농구한 경기 보시면서 더 목요에 대한 사랑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11대10을 만듭니다. 한 점 차 추격하는 성균관대학교. 자, 김영민이 이어갑니다. 최원재 다시 한번 탑에서 김영민 왼쪽으로 샤클락 10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민 돌파 시도. 이윤수를 막아내기엔 제쳐내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윤수의 블락샷. 양팀 통틀어서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이윤수 선수죠. 2m 4cm의 2학년 선수입니다. 센터를 맡고 있는 이윤수 선수. 역시 성균관대학교는 이 이윤수 선수를 잘 이용을 해야겠죠.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두 점 라인을 밟았죠. 그대로 성공합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12대11.
주경식이 왼쪽으로 정우성에게 열어줍니다. 1쿼터 벌써 2분 30여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영민 외곽에서 주경식에게 두 명 더블팀이 붙고 있죠.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자, 주경식 선수 방금 전 한 3분 전에 발목을 약간 삐끗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 사이에서 깔끔하게 역전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13대 12. 역시 특유의 빠른 농구와 특유의 조직력 농구로 응수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벌려주고 이윤수 쪽으로 홍성민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홍성민 사이에서 그대로 두 점 성공합니다. 이윤수의 득점.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자, 김영민 두 명 사이에서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석점 슛 최원재의 석점. 16대 14 두 점 차로 벌려놓는 동국대학교. 자, 방금 최원재 선수의 득점 오픈 찬스를 만들면서 본인에게 온 기회를 깨끗하게 살려냈었습니다. 자, 노루 패스를 이어갔었는데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았죠. 자, 결국 서대성 감독이 박준영을 빼주고 네, 양준우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1학년 선수 대표팀 경험이 있는 이 양준우 선수를 결국 선택을 했죠.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네, 왼쪽 외곽으로 다시 한번 골 밑 두 점 립 맞고 나옵니다. 이윤수의 리바운드. 여기서 쳐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야, 초반에 주경식 선수의 몸놀림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약간의 부상이 있었지만 훌훌 털어내고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주경식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죠. 양준우 선수 1학년 선수인데요. 대표팀 경험이 있는 선수죠. 성균관대학교가 공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선수의 볼 배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샷클락 3초 남았고요. 먼 거리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여의치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주경식.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두 명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지공. 다시 한번 주경식. 1쿼터 40여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16대 14. 외곽에서 안쪽엔 홍성민이 기다리고 있고요. 주경식 그대로 단독 돌파 두 점 올려놨습니다. 세 명 사이를 뚫고 주경식의 득점. 18대 14를 만듭니다. 아, 오늘 주경식 선수 1쿼터의 키워드는 주경식이겠네요. 오늘 경기 벌써 10득점을 기록하면서 동국대학교 득점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윤기가 오랜만에 이윤수에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턴오버.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초반에 동국대학교를 압박했던 모습이 중반 이후로 동국대학교의 흐름에 본인들이 조금 잡혀 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성균관대학교 1쿼터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 이재우의 반칙. 2.2초 남은 상황. 동국대학교 어떤 공격을 1쿼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외곽쪽으로 잡는 과정에서 턴오버. 다시 한번 1.4초 남겨두고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이겠습니다. 1.3초 한 골을 넣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이재우에게 던지지 못하면서 1쿼터 경기 18대 14로 동국대학교가 주경식의 활약에 힘입어서 역점 차로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역시 경기 초반 성균관대학교가 동국대학교를 빠르게 압박 수비로 몰아붙이면서 동국대학교가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본인들의 칼날을 되찾으면서 18대 14 넉점차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2쿼터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1쿼터 경기 18-14로 동국대학교가 넉 점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1쿼터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홍성민 선수와 주경식 선수가 6점을 나눠 가지면서 팀의 절반 이상의 득점을 가져갔고요. 성균관대학교는 김남건 선수가 10점, 이윤수 선수가 넉 점을 가져가면서 두 선수만이 득점을 기록했던 1쿼터 경기입니다. 자, 18-14 양팀 도합해서 32점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팀의 턴오버와 그 다음에 공격 성공률 측면에서 좀 많이 지표가 많이 떨어졌던 쿼터였는데요. 이 쿼터에 양팀이 정비를 하고 어떤 공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1쿼터 역시 동국대학교는 주경식 선수와 홍성민 선수가 공격을 이어가주면서 변준영 선수의 공백을 최소화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박준영 선수가 선발로 나왔지만 다시 한번 양준우 선수를 선택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왔고요. 2쿼터 역시 양준우 선수를 선택을 했던 서대성 감독이었습니다. 자, 골 밑에서 이윤수 돌파. 2쿼터의 첫 득점은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18-16 2점 차를 만듭니다. 이윤수의 2쿼터 시작하자마자 터진 득점으로 2점 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여기서 스틸 성공.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이재우. 하지만 김남건 한번 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정호상의 파울입니다. 역시 성균관대학교 이 김남건 선수를 막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빠른 농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영리하게 양준우 선수와 김남건의 이 두 조합을 잘 막아야 하는 동국대학교겠습니다. 자, 이재우 돌아서면서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윤수 돌아서면서 두 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역시 들어가지 못했어요. 동국대학교의 수비 리바운드 정우상이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정우상 김형민에게 다시 한번 정우상 안쪽으로 주경식 최원재에게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균관대학교의 리바운드. 자, 2쿼터 역시 두 팀이 초반에 나온 이윤수 선수의 득점을 제외하고는 공격을 이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도 불안했죠. 이재우 돌파 시도. 3명 사이에서 두 점 그대로 레이업. 이골 들어가지 않았네요. 최원재의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빠르게 이어갑니다. 김영민 외곽으로. 정우상의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동국대학교. 자, 외곽에서 주경식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턴오버. 네, 이윤기 선수와 겹치면서 넘어졌던 주경식 선수인데요. 자, 주심과 부심이 모여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판정. 네, 턴오버로 기록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수비였다는 주심의 판정. 성균관대학교 동점 찬스. 양준우가 공격 이어갑니다. 앞엔 정우상이 지키고 있고요. 대인방어로 펼치고 있는 동국대학교. 자, 외곽에서 그대로 열렸습니다. 석점 역전해 갈 수 있을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동국대학교 리바운드. 주경식 김영민에게 정호상 한 명 제치고 다시 한번 주경식 쪽으로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윤수가 잡아냈습니다. 자, 앞쪽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스틸. 동국대학교의 볼. 정호상 주경식에게 최원재 한 명 제치고 다시 한번 주경식. 이윤수를 앞에 두고 던지지 못하죠. 샷클락 10초 남았습니다. 자, 정호상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성공시키는 정호상.
20점 고지에 먼저 선착하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지금은 성균관대학교의 이윤수 선수를 비롯한 지역 방어에 동국대학교가 쉽사리 공격을 풀어나가지 못했고, 정우상 선수가 그 위기를 본인의 슛 감각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자, 이윤수가 돌파하는 과정 역시 들어가지 못했고요. 자, 김영민 더블팀을 당하고 있고, 자, 여기서 간신히 빼냈습니다. 주경식 골 밑에서 정우상에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3명 사이 다시 한번 주경식 두 점 깨끗하게 들어가지 못했고요. 여기서 풋백 플레이가 역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쉬운 동국대학교의 공격. 김영민의 두 점 슛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양준호 돌파 시도하면서 외곽으로 펼쳐줍니다. 석점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재우 다시 한번 3점 라인 안쪽으로 투맨 게임. 다시 한번 양준호 쪽으로 두 점 아 들어가지 않네요. 자, 오늘 성균관대학교의 슛 감각이 초반 흐름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과정 성균관대학교의 반칙 주경식 선수죠. 자, 아직까지는 주경식 선수의 흐름입니다. 동국대학교. 자, 결국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타임 서대성 감독이 요청했습니다. 자, 20대 16 넉점 차로 뒤져 있는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넉점 차로 앞서 있는 동국대학교인데요. 자, 1쿼터와 마찬가지로 2쿼터도 역시 1쿼터 중반부터 계속된 동국대학교의 스피드 농구에 성균관대학교가 당황하면서 특히 이윤수 선수의 골밑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방금 뭐 타임아웃 전에 성균관대학교가 최우현 선수를 투입시키려는 모습을 잠깐 보였거든요. 최우현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선수 역시 197cm의 4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분위기 측면에서 성균관대학교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감독의 선택이었는데요. 어떤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을지 네, 지금 보이고 있죠. 최우현 선수 33번의 최우현 선수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동국대학교는 지금 뭐 변준영 선수가 빠져있지만 이 주경식 선수가 뭐 거의 센터와 포드 역할을 동시에 해주면서 동국대학교를 편하게 이끌고 있어요. 20대 16 넉점 차로 앞서고 있고 역시 홍성민 선수, 캡틴 홍성민 선수 그리고 가드진의 정우상 선수, 김영민 선수와 호흡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본인들 특유의 스피드 농구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역시 말씀드리죠. 최우현 선수, 33번의 최우현 선수가 들어왔고요. 양준우 선수와 호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현 선수가 들어온다면 뭐 높이뿐만 아니라 이 분위기 측면에서도 최우현 선수가 화이팅이 굉장히 많이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균관대학교의 흐름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준 감독의 선택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봐야겠고요. 작전 타임 이전에 나왔던 반칙으로 주경식 선수가 자유투 이어나가겠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21대 16 5점 차 2구 준비합니다. 주경식 2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우현의 리바운드. 자, 이윤수를 최우현으로 바꿔줬죠. 골 밑에서 최우현의 파이팅을 한번 선택을 했던 김상준 선수고요. 김상준 감독이고요. 자, 리바운드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이번에 이동민이 빠르게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림이 양 팀의 골을 많이 뱉어내고 있어요. 주경식의 두 점 슛도 외면을 했습니다. 이 쿼터 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양 팀 도합 37점밖에 나오지 않은 경기 상황. 수비가 탄탄했다라기보다 양 팀이 깨끗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많은 턴오버와 스틸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양준우 다시 한번 석점 슛. 성균관대학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 여기서 턴오버 빠른 속공 그리고 두 점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동민의 득점. 교체에 들어온 이동민이 빠르게 속공 득점에 성공하면서 김영민과 호흡을 잘 맞춰봤습니다. 23대 16 7점 차로 벌려집니다. 외곽에서 이재우 오른쪽에서 이윤기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이윤기 오늘 첫 득점 23대 18을 만듭니다. 아, 여기서 턴오버 두 점 올려놓고 바스켓 카운트 정우상의 실책.
자, 이거는 동국대학교가 아니란 플레이였어요. 네, 서대성 감독의 언짢은 표정도 잠깐 나왔었는데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골 밑에서 골을 넣고 본인들이 공격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턴오버로 기록하면서 게다가 반칙까지 내주면서 순식간에 5점을 헌납하게 되는 거죠. 김남건 선수가 성공을 하게 되면 23대 21, 약 30초 전까지 7점 차를 앞서 있던 동국대학교 2점 차까지 추격을 당했습니다. 결국 정우상 선수를 빼주면서 공두현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서대성 감독입니다. 역시 1세트 초반에 보여줬던 압박 수비를 성균관 대학교가 선택을 했습니다. 김상준 감독의 선택. 샷클락 15초 남았습니다. 왼쪽으로 한 명 제끼고 스핀 무브 쉽지 않죠. 노룩 패스 그대로 석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석점 슛. 이동민의 득점. 이 쿼터에만 5점째를 기록하고 있는 이동민. 자칫 넘어갈 수 있었던 흐름을 이동민이 살려냅니다. 26대 21. 외곽으로 성균관 대학교 돌파 시도. 최우인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홍석영 선수의 반칙입니다. 역시 최우현 선수가 신체 조건도 좋고 이 파이팅도 좋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선수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도 반칙이었죠. 공두현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자, 이 쿼터 반칙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네, 양준우 선수가 자유투 준비하겠습니다. 26대 21. 성균관 대학교의 루키죠. 대표팀 경험이 있는 기대 신인, 또 분위기 메이커까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선수입니다. 3일 상고를 나왔던 스포츠과학과의 1학년 선수죠. 186cm, 윙스팬은 186cm입니다. 98년생이고요. 올 시즌 성균관 대학교의 새로운 가드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선수가 자유투 두 개는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동민이 뒤쪽으로. 네, 8초 바이올레이션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뒤쪽으로 빼줍니다. 외곽에서 주경식 돌파 시도. 석점 찬스 벌려줍니다. 샷클락 5초 4초 한 명 제치고 두 명 세 명 네 명 제치고 골 밑으로 주경식 두 점 들어갔어요. 멋진 플레이. 28대 21, 7점 차로 달아나는 주경식 그리고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방금 플레이는 샷클락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수비진을 완전히 농락했던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리바운드 성공했고 두 점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최우연의 득점. 5점 차를 만듭니다. 28대 23. 자, 이 쿼터도 역시 3분여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반칙. 이재우 선수의 반칙입니다. 이재우는 개인 반칙 두 개째. 최희철 선수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도 역시 이광진 선수를 투입을 했고요. 이번에 홍석영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이 최희철 선수가 뭐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걸로는 성균관대학교의 가장 인기 스타라고 합니다. 네, 멋지고 잘생긴 외모로 여자 팬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농구 실력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윤기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는데요. 자, 지금 뭐 서대성 감독을 비롯한 동국대학교 선수들은 킥인 반칙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해봤는데 그대로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최우현이 돌아서면서 두 점 님이 뱉어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잠깐만, 소공 플레이. 이동민 앞쪽으로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동민 잡는 과정에서 동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동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동국대학교가 특유의 스피드를 확실히 살리고 있어요. 2학년 선수인데요. 자, 21번에 이광진 선수와 호흡을 맞춰봤던 이동민 선수.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가 샷클락 11초의 공격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비었어요. 그대로 득점 성공.
이광진 빠른 패싱 플레이로 성균관대학교 수비진을 농락했습니다. 7점 차. 그대로 양준우의 석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30대 26 넉점 차. 빠른 시간에 만회 득점에 성공한 양준우. 넉점 차로 추격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두현 그대로 던지죠. 두 점 뱅크슛. 32대 26. 동국대학교 득점. 네, 또다시 선수 교체를 하고 있죠. 성균관대학교 11번의 이윤수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네, 성균관대학교의 양준호 선수로 시작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윤수 쪽으로 포스트업 시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동국대학교 주경식. 공두현 다시 한번 주경식. 왼쪽으로 이동민. 골 밑으로 돌파도 가정해서 스틸 성공. 양준우의 빠른 플레이. 자, 양준우 스크린 받고 외곽으로 열어줍니다. 이윤기 우병훈 돌파 시도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반칙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자, 이 쿼터 막판에 두 팀 굉장히 빠른 농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대 28 넉점 차. 다시 한번 주경식 외곽으로 열어줍니다. 왼쪽으로 더블팀 제쳐내고 공두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동국대학교. 다시 한번 공두현 쪽으로 샷클락 10초. 왼쪽에서 골 밑으로 넣어줍니다. 주경식 포스트업 시도 두 점 훅슛 들어갑니다. 주경식의 득점. 34대 28. 팀의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깨끗하게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해주고 있는 주경식 선수입니다. 24대 28 6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동국대학교. 자, 지난 성균관대학교와의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요. 양준우의 석점이 여기서 또 들어갔네요. 34대 31 석점 차. 오늘 석점슛만 두 개를 넣고 있는 양준우. 동국대학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 이제 20여 초가 남았습니다. 공두현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데요. 원샷 플레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샷클락 10초 남았고요. 주경식의 돌파 시도 외곽에서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역시 동국대학교. 공두현 이제 샷클락과 이 쿼터 경기 모두 9초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두현 그대로 석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성공. 37대 31 빠르게 공격 그리고 이 공마저 뺏어냅니다. 자, 순식간에 지나갔던 2쿼터 막판 경기 공두현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네요. 37대 31 6점 차로 앞서면서 전반전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선수죠. 등번호 0번을 달고 있는 공두현 선수가 마지막 석점슛과 스틸을 기록하면서 동국대학교를 지켜냈습니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전반전 경기 37대 31 6점 차로 동국대학교가 앞서면서 2쿼터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3쿼터 경기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자, 전반전 37대 31 6점 차로 동국대학교가 앞서면서 끝이 났는데요. 기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역시 10번의 주경식 선수가 11득점, 홍성민 선수가 6득점, 이동민 선수가 5득점, 그리고 공두현 선수가 2쿼터 막판 5분을 뛰었지만 역시 5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37득점을 성공을 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역시 5번의 김남건 선수, 캡틴 김남건 선수가 13득점, 그리고 양준호 선수가 3점 슛 2개로 6득점, 이윤수 선수가 골밑 슛 3개로 6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시스트와 리바운드를 보면 역시 동국대학교가 디펜스 리바운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16개를 기록을 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았고요. 어시스트 역시 9개,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6개로 거의 모든 공격 지표에서 성균관대학교를 압도했던 전반전 경기였습니다. 특히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동국대학교 선수들이지만 주경식 선수와 막판에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던 공두현 선수, 그리고 이동민 선수, 홍성민 선수가 슈퍼서브의 역할을 하면서 2쿼터 자칫하면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흐름이 들어갈 수 있었던, 넘어갈 수 있었던 흐름을 본인들의 흐름으로 가져왔었던 오늘 경기 전반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이윤수 선수와 이윤기 선수의 활약이 오늘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으면서 동국대학교에게 리드를 허용했던 전반전 흐름이었습니다. 후반전 키포인트 역시 양 팀의 장점, 동국대학교는 스피드,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조직력이죠. 양 팀의 장점을 어떤 팀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느냐가 오늘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두현 선수의 패싱으로 3쿼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37대 31, 6점 차로 앞서 있는 동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공두현. 자, 2쿼터 후반에 들어온 이 선수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공 향하는 과정에서 턴오버 일으켰고 공두현 선수가 빠르게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자, 9분의 김대욱 선수에게 골이 가는 과정에서 공두현 선수가 살짝 미스매치를 했던 것 같죠. 동국대학교의 반칙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캡틴 김남건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양준우, 골밑에서 다시 한번 외곽으로 그대로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시 반칙, 동국대학교의 반칙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계속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양준우 앞쪽으로 내줬고요. 자, 이윤수 돌파 시도, 2점 훅슛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3쿼터 경기의 첫 번째 득점은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선수였습니다. 37대 33 넉점 차를 만들었고요. 자, 3쿼터에도 프레싱 수비가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득점까지 이윤기의 득점, 2점 차로 추격합니다. 37대 35. 잊을만 하면 나오는 성균관대학교의 프레싱 수비, 빠르게 넘어가야겠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동국대학교 공격 우측으로 벌려줍니다. 다시 한번 골 밑으로 왼쪽 외곽. 자, 탑에서 샷클락 10초, 9초, 8초, 7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미들슛 2점, 리비 뱉어냅니다. 성공하지 못했고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동점 찬스. 양준우 탑으로 골 밑으로 이윤수 돌아서면서 2점, 동점에 성공합니다. 37대 37 동점. 자, 동점까지 허용한 동국대학교, 여전히 성균관대학교 압박 수비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나가는 과정,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13번의 이윤기 선수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자, 공두현 선수가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자, 동국대학교 10번의 주경식 선수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잠깐 휴식을 가졌던 주경식 선수,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을지 서대성 감독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공두현 샷클락 4초 남았고요. 2초, 1초, 그러나 턴오버.
자, 역전 위기를 허용하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결국 공두현 선수를 빼주고 4번의 정호상 선수가 1쿼터 이후에 다시 한번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37대 37 동점 상황. 3쿼터 들어서 동국대학교는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성균관대학교만 6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골 밑에서 2점 올려주는 과정에서 반칙. 네, 주경식 선수의 반칙이군요. 자,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지고요. 자,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3쿼터 7분 46초 남았는데요. 2분 지나는 동안 동국대학교가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두현 선수의 턴오버도 있었지만 키워드는 성균관대학교의 압박 수비였죠. 1쿼터 초반부터 보여준 이 압박 수비, 한 2쿼터 중반에는 보여주지 않다가 조금 잊을만한 이 3쿼터 초반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많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골을 뺏기면서 이윤수, 이윤기 선수에게 골을 허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득점, 37대 37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뭐 성균관대학교의 프레싱 수비를 탈 압박각을 하기 위해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 농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2쿼터 초중반 그리고 후반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야겠고요. 성균관대학교는 다시 동점을 만든 만큼 뭐 이윤기 선수라든가 이윤수 선수 그리고 외곽에서 양준호 선수, 김남건 선수의 조직력 있는 플레이로 본인들의 흐름을 다시 한번 찾아와야겠습니다. 3쿼터 이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37대 37에서 어떤 팀이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고요. 자, 2쿼터까지의 경기력과 지금 3쿼터 초반의 경기력을 좀 비교를 하자면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1쿼터 초반에 보여줬던 약간의 부진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홍석영 선수가 다시 한번 코트를 밟고 있고요. 주경식 선수 또한 네, 동국대학교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대성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서대성 감독이 21번의 이광진 선수를 투입을 하고 22번의 김영민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37대 37 성균관대학교 김남건 선수죠. 오늘 경기 15득점을 해주고 있는 이 선수의 자유투 한번 보시겠습니다. 38대 37 조용하게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3쿼터에만 7득점. 김남건의 자유투 2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39대 37을 기록합니다. 여전한 압박 수비. 패스를 줄 곳이 없어요. 빠르게 움직여줘야겠죠, 동국대학교 선수들. 자, 여기서 결국 8초 바이올레이션. 한 코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39대 37에서 또다시 추격의 점수를 잃고 말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양준우 앞쪽으로 내어줍니다. 이윤수 포스업 시도. 두 점 올려놓는 과정에서 블락샷. 다시 한번 이윤수 돌아서면서 두 점 에어볼로 나면서 동국대학교가 잡아냅니다. 자, 동점 찬스 잡아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4번의 정우상 선수가 새로운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습니다. 홍석영에게 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준우 선수의 스틸 시도가 있었는데 여의치 않았고요. 정우상 선수가 다시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39대 37. 무엇보다 지금 3쿼터 첫 득점이 필요한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외곽으로 샷클락 4초 남았습니다. 3초 남은 상황에서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비 리바운드 성균관대학교. 돌파 시도. 정우상의 반칙이 인정이 됐습니다. 정우상 선수 오늘 게임 반칙 3개째입니다. 이윤기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 또다시 자유투 2개가 주어집니다. 39대 37 이윤기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40대 37 2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쿼터에만 9득점.
2구도 역시 깨끗하게 성공. 41대 37을 기록합니다. 자, 정우상 선수를 빼주고 공두현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넉점 뒤져 있는 동국대학교의 공격.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자, 8초 안에 또 넘어가야 됩니다. 자, 공두현 넘어왔습니다. 외곽에서 아웃넘버 상황, 그러나 다 들어왔어요.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두 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동국대학교의 볼. 자, 끊임없이 선수를 교체하면서 빠른 조직력으로 동국대학교를 압박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3쿼터 3분여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동국대학교. 석점 시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최원재의 득점. 41대 40을 만듭니다. 석점으로 응수해보지만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양준우. 샷클락 10초, 8초, 5초 남았습니다. 두 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티빈 들어갔습니다. 이윤수의 티빈. 43대 40을 만듭니다. 자, 동국대학교의 공격. 외곽으로 빠르게 골밑. 두 점 올려놓는 과정에서 반칙. 주경식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21번이죠. 우병훈 선수가 반칙을 범했습니다. 우병훈 선수도 오늘 게임 반칙 두 개째. 자, 주경식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40대 41을 만들고 있는 주경식. 1구는 깨끗하게 성공했고요. 자, 2구 준비합니다. 2구도 역시 성공. 43대 42. 자, 잃었던 리드를 되찾기엔 이제 한 점 남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양준우 외곽으로 벌려줍니다. 골밑 돌파 시도. 다시 한번 오른쪽 탑에서 넣어주고요.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 21번의 이광진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자유투죠. 자, 성균관대학교의 자유투. 우병훈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1구 들어갑니다. 44대 42. 네, 성균관대학교의 원정 팬이죠. 고군분투하면서 응원전을 펼치고 있고요. 네, 우병훈의 자유투 2구도 역시 들어갔습니다. 45대 42. 지금 동국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칙을 범하지 않는 선에서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영 선수를 빼주고요. 김형민 선수가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45대 42. 석점 뒤져있는 동국대학교. 네, 이제 성균관대학교 프레스 압박을 이제는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지금 오른쪽에서 두 점 돌파 시도 반칙. 자, 여기서 반칙이 있었는데 잠깐 위험한 장면이었는데 부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21번의 우병훈 선수의 반칙입니다. 우병훈 선수도 개인 반칙 3개째. 성균관대학교도 이제 3쿼터에 파울 3개를 기록을 했고요. 하나만 더 하면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됩니다. 자유투 뱅크슛으로 1구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이광진. 1학년 선수죠. 포워드를 보고 있는 이광진 선수입니다. 2구도 역시 뱅크슛으로 깨끗하게 성공.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45대 44. 자, 성균관대학교 3쿼터 들어서 초반에 프레스 압박으로 재미를 봤다면 이제 중반에서는 본인들의 조직력을 강화해서 걸릴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5분 지나고 있는 경기 상황. 자, 외곽으로 벌려주고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3초, 2초 그대로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동국대학교 빠르게 공격해갑니다. 홍두현 수비 다 들어왔죠. 김영민 외곽 쪽으로 주경식에게 열어주고요. 저 왼쪽 김영민 샤클락 5초 공두현 열렸습니다.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나요? 들어갔어요. 님을 세 번 튕겨 맞으면서 공두현이 역전 석점 슛을 기록합니다. 47대 45. 네, 공두현 선수의 별명인가요? 공두란 단어가 들리고 있습니다. 47대 45에서 자 흐름은 다시 동국대학교 두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점수가 필요하죠. 자 먼 거리에서 다시 한번 공두현 쪽으로 한 명 두 명 제치고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또다시 석점 짧았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공두현. 공두현이 잡아서 주경식 쪽으로 돌파 시도 두 명 제껴내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의 볼 자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심판의 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선수 교체입니다. 김남건 선수가 빠지고요. 이재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영민 이윤수를 보고 다시 빠져나왔고요. 최원재 공두현에게 두 명, 세 명 사이 두 점 올려놓는 과정에서 이윤수 블락샷. 그러나 티빈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양준호의 돌파 오른쪽 외곽 쪽입니다. 자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인가요? 네 반칙입니다. 이광진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3쿼터 3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일단 동국대학교는 팀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반칙 6개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도 지금 반칙이 3개지만 양팀 경기 양상이 좀 과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점수차가 얼마 나지 않는 시속게임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반칙 하나하나 중요하고요.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이 자유투 한 점 한 점이 나중에 가서는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13번의 이윤기 선수 자유투 1구는 놓쳤는데요. 2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홈팬들의 야유와 함께 이윤기의 자유투 2구도 역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경식의 수비 리바운드 빠져나옵니다. 47대 45 두 점 앞서 있는 동국대학교의 공격. 김영민 주경식 쪽으로 이윤수 앞에 두고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영민의 석점 시도 이미 뱉어냅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과정에서 최원재인가요? 네, 최원재 선수의 반칙인데요. 서대성 감독이 반칙 휘슬이 울리자마자 항의를 좀 해봤는데 네, 심판의 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윤기 선수의 자유투가 이어지겠고요. 네, 최원재 선수가 빠지고 이동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파울을 관리를 해줘야겠죠. 네, 5반칙 퇴장을 당하기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루트를 찾고 있는 서대성 감독입니다. 자, 이윤규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갔습니다. 47대 46.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역시 들어갔습니다. 47대 47. 3쿼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47대 47 동점. 2분 57초 남은 경기 상황. 어떤 팀이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양준호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패싱 플레이. 돌파 시도. 자 반칙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광진 오른쪽으로 공두현 스틸 성공. 성균관대학교 돌파 우병훈. 다시 한번 우병훈 쪽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턴오버. 동국대학교의 공격. 자 넘버 플레이 공두현이 주먹을 펴보입니다. 샷클락 10초 남았습니다. 이광진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웃.
자, 1분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양 팀 다 턴오버와 공격을 실패를 하면서 점수는 아직까지 47대 47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번 이재우 선수를 빼주고 캡틴 김남권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분 정도 남은 3쿼터 경기. 여기서 스틸 시도. 자, 또다시 반칙이네요. 안쪽으로 공을 넣어주는 과정에서 공두현 선수를 스쳤는데요. 지금 동국대학교 선수들과 감독 서대선 감독이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팀 파울에 걸려 있거든요. 작은 파울 하나하나에도 자유투 두 개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서대선 감독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또 주어지고 있고요. 자, 항의가 길어집니다. 자, 선수들이 막아내고 있는데요. 자, 서대선 감독이 많이 흥분한 것 같아요. 네, 재킷을 벗어 던지면서 선수들이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테크니컬 파울을 한번 받은 상황이고, 네, 3쿼터 후반 지나고 있는 상황. 서대성 감독이 많이 흥분해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선수들도 있고 많은 관중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네, 경기의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 서대성 감독이 조금은 참아야 할 필요가 보이고요. 테크니컬 파울로 얻어낸 자유투 1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윤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한 개가 더 주어지겠죠? 기본으로 얻어낸 자유투 두 개와 테크니컬 파울로 얻어낸 자유투 한 개, 총 세 개가 주어집니다. 네, 김남권 선수가 준비합니다. 김남권 선수의 추가 자유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자유투 3개가 주어졌는데 단 하나만 성공시키면서 48대 47, 한 점 달아나는데 그친 성균관대학교. 그러나 공격권은 다시 성균관대학교죠. 잠깐 큰 소동이 있었는데 지나갔고요. 자, 중앙에서 골 다툼. 성균관대학교 막아내지 못했고 동국대학교 여기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경기가 과열되고 있어요. 선수들 지금 뭐 득점도 중요하지만 부상 조심해야 되고요. 방금도 21번에 이광진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은 조금 무리한 플레이였는데 반칙을 얻어낸 데 그쳤습니다. 네, 벤치에 지금 주의를, 동국대학교 벤치에 주의를 주고 있는 심판진인데요. 네, 저기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파란색과 네, 코트의 경계선 상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사인을 지금 심판 위원회 측에서 지금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광진 선수가 자유투 준비합니다.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양팀 오늘 자유투 포함해서 슛이 성공률이 거의 50% 이하입니다. 득점이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8대 47, 한 점 차.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했습니다. 동점을 만듭니다. 48대 48. 자, 성균관대학교 이재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1분에 우병훈 선수가 빠졌고요. 자, 냉정함을 찾는 팀이 리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48대 48, 1분 46초 남은 상황. 어떤 팀이 더욱더 냉정할 수 있을지. 돌파 시도했던 성균관대학교, 그러다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이재우, 왼쪽으로 양준웅. 두 명 사이에서 탑으로 골밑 돌파 시도, 레이업 시도 들어갑니다. 이재우의 득점. 50점 고지에 먼저 올라갑니다. 자, 빠른 압박 수비는 계속되고 있고요. 단독 돌파 시도 오른쪽으로 골밑에서 주경식 열렸습니다. 그대로 상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는 동국대학교의 몫입니다. 외곽으로 이동민 그대로 미들슛
역시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타자 풋백 플레이 이동민 50대 50 동점을 만듭니다. 자 50초 남은 3쿼터 상황 마지막 마무리 잘 해야겠죠. 양준우 앞쪽으로 넣어줍니다. 이윤수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동국대학교의 공격 나가는 과정에서 반칙 속공 상황에서 반칙인데요. 공두현이 나가는 과정에서 반칙이었습니다. 역시 팀 파울에 걸려있는 성균관대학교 양팀의 파울 숫자가 3쿼터에만 14개입니다. 오늘 경기의 치열함 특히 3쿼터의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50대 50 동점 상황 공두현의 자유투 이어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역전 성공 51대 50 공두현 선수 2쿼터 후반에 들어와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풋백 플레이 티빈으로 성공시킵니다. 주경식의 득점 순식간에 석점 플레이를 성공한 동국대학교 53대 50으로 앞서갑니다. 자 27초 남은 경기 상황 성균관대학교 추격 점수를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양준호 샷클락 10초 남았습니다. 돌파 시도 4명 사이에서 그러나 스틸 성공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자 5번의 김남건 선수의 반칙인데요. 자 오늘 뭐 동국대학교 선수들과 심판진들 간의 설전이 좀 많은데요. 방금 상황에서도 이동민 선수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돌파하는 속공 과정이었기 때문에 유파울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해봤는데 심판진들은 그냥 단순 속공이었다. 네, 단순한 반칙으로만 판정을 했습니다. 이동민 선수의 자유투 3쿼터에만 양팀 합쳐서 파울이 1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민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투율이 좋지 못한 두 팀의 선수들 침착해야겠죠. 양팀 선수들이 흥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슛 동작에서 어떤 선수가 침착한가 그것이 바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3대 50 2구 2구는 들어갔습니다. 54대 50 넉점차 이제 원샷 플레이 13초 남았습니다. 3쿼터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양준우 앞쪽으로 넣어주는데 여기서 턴오버 그러나 공격권은 아직 성균관대학교입니다. 6초 남았습니다. 54대 50 이윤수 쪽으로 외곽에서 3초 2초 이재우 그대로 던져봅니다만 여의치 않았어요. 이렇게 경기 3쿼터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참 치열했던 3쿼터 경기입니다. 서대성 감독의 항의도 있었고 테크니컬 파울도 있었고요. 그러나 점수는 54대 50으로 동국대학교가 리드를 가져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4쿼터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자, 2017 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3쿼터 경기 54대 50으로 동국대학교가 넉점 앞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쿼터 지표를 한번 살펴보죠. 동국대학교 역시 주경식 선수 3쿼터 초반 살짝 휴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5득점으로 여전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역시 김남건 선수가 득점 선두입니다. 15점으로 양팀 통틀어서 주경식 선수와 김남건 선수가 똑같이 15점씩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파울이에요. 양팀 합쳐서 27개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4쿼터. 자, 굉장히 치열한 오늘 경기.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두 팀이 2차 연장까지 갔었거든요. 오늘 경기 지금 4쿼터 하나 남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4쿼터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재우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양준우가 다시 한번 탑으로 석점 시도 림 맞고 동국대학교가 잡아냅니다. 자, 코너 쪽에서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했고요. 8초 바이올레이션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빠른 패싱 플레이 주경식 돌파 시도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외곽 그러나 나가는 과정에서 스틸 성공. 스핀 무브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반칙 10번의 주경식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주경식 개인 파울 두 개째. 자, 지난 1차전 경기도 보면요 3쿼터까지 성균관대학교가 앞서 있다가 4쿼터에 동국대학교가 빠른 추격을 가면서 연장전까지 갔었거든요. 자, 오늘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도 벌써 54대 52 이재우 선수가 올려놨는데요. 두 점까지 쫓아왔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야겠죠. 자, 여기서 킥잉 반칙인데요. 자, 약간의 고의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6번에 이재우 선수가 킥잉 반칙을 했는데 그냥 단순한 반칙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우 선수 오늘 개인 파울 3개째입니다. 김영민 공준영 돌파 시도 주경식 여의치 않고요. 김영민 쪽으로 외곽 아, 두 명 제쳐내고 그대로 두 점 올려놨습니다. 4쿼터 빠른 시간 안에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는 동국대학교 56대 52. 스크린 시도 안 됐죠. 앞쪽으로 넣어줍니다. 버스트업 두 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성공. 공격권은 성균관대학교. 이윤수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쪽으로 공이 연결되는 과정이 매끄러워야겠죠. 자, 왼쪽에서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재우 돌파 시도 스핀 무브 이후에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두 점 올려놨습니다. 풀백 플레이 이윤수의 득점. 빠르게 넘어온 동국대학교 공두현 오른쪽에서 주경식 다시 한번 외곽으로 이동민 공두현 샤클락 5초 4초 3초 외곽에서 그를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반칙. 성균관대학교 5번 김남건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김남건 선수가 개인 파울 두 개째고요. 그리고 파울 과정에서 지금 한 동국대학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자, 변준영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인데 네, 주경식 선수거든요. 오늘 경기 지금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이 선수가 팔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자, 1쿼터 초반에도 주경식 선수가 발목 부상을 잠깐 당했었는데 팔까지 지금 부여잡고 있는데 상태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계속해서 뛰고 있는 주경식 선수입니다. 부상 조심해야 되죠, 선수들. 자, 외곽으로 7번에 석점 시도했으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동민이 시도했던 석점 슛 다시 한번 주경식 쪽으로 연결되는 과정
턴오버. 자, 지금도 경기가 과열이 되는데요. 자, 공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성륭한 대학교에 맞지 않았느냐라는 주경기 선수의 강한 항의. 자, 주심과 부심이 모여서 합의 판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양팀 벤치도 오늘 경기 주심의 판정에 불만이 좀 가득한 것 같고요. 자, 성균관대학교의 볼로 인정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항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프로 대회에서는 이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가 있지만 대학리그에서는 아직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점이 오늘 경기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의 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석점슛 시도해봤습니다만 에어볼로 이윤기 선수가 실책을 못먹어 말았습니다. 자, 56-54 두 점차로 앞서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자,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죠. 넘어왔고요. 주경식 여의치 않았습니다. 외곽으로. 확실히 지금 성균관대학교는 주경식 선수가 공을 잡으면 3명, 4명이 달려들고 있어요. 자, 김영민 외곽 쪽으로. 차클락 5초. 다시 한번 주경식이죠. 벌써 2명이 달라붙었고 이 사이를 풋백 플레이. 이광진의 득점. 주경식이 안 풀리면 이광진이 옆에 있습니다. 넉점 차까지 도망가는 동국대학교. 외곽으로 양준우 앞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대로 두 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는 동국대학교 이동민이 잡아냈습니다. 자, 공두현 외곽으로 이동민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주경식. 공두현 주경식 투맨 게임. 공두현 과정에서 이재우의 반칙. 자, 이재우는 이렇게 되면 파울 트러블이에요. 4개의 파물을 범하고 있는 이재우 선수입니다. 자, 리플레이가 있다면 다시 보고 싶은데 공두현 선수와 주경치 선수가 투맨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우 선수가 팔꿈치로 본의 아니게 가격을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파울 트러블로 물러났고요. 21번에 우병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동민 왼쪽에서 그대로 석점. 림이 뱉어냅니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자, 이게 들어갔으면 쐐기를 쐐기포였는데 아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이번엔 성균관대학교 이재우. 자, 여기서 이런 실책을 범하네요. 자, 이재우의 치명적인 실수. 성급했죠.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화두는 침착함입니다. 어떤 팀이 더 침착하냐,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굴지 5분 33초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경식 오른쪽으로 공두현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경식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두 점 성공합니다. 60-54를 만드는 주경식. 그리고 김성준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4쿼터 경기 마무리는 역시 주경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4쿼터 경기 60-54 6점 차로 동국대학교가 앞서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경식 선수가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5분 21초 남은 상황. 뭐 3쿼터 중반부터 이어져온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양팀 선수들의 침착함을 뺏어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침착했던 그리고 조금 더 냉정했던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홈경기라는 측면도 있고 지금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초반과는 다르게 관중석이 꽉 찼습니다. 이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시즌에는요 동국대학교가 성문대학교에게 모두 2승을 거뒀기 때문에 1차전 연장 접전금 패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특히 변준영 선수가 빠져있는 동국대학교인데 오늘 경기 승리를 계기로 반등의 시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50대 44, 6점 차로 앞서 있는 동국대학교. 5분 21초. 사실 안정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충분히 역전을 당할 수도 있고 더 벌릴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성균관 대학교도 기회가 있습니다. 김상중 감독이 어떤 작전으로 선수들을 독려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의 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재우 김남관에게 이재우 개인 마크를 하고 있죠. 동국대학교 자 김남관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그대로 아웃. 동국대학교 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압박 수비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빠른 패싱 플레이로 벗겨냈습니다. 김영민 공두현 다시 한번 김영민 앞쪽으로 넣어줍니다. 외곽으로 이광진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4 3 2초 그대로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여의치 않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자 이재우와 김남건이 준비합니다. 김남건 손가락 3개를 펼쳐보였던 김남건 선수입니다. 넘버 플레이를 펼치겠죠. 아 이재우 선수였습니다. 자 외곽에서 다시 한번 이재우 왼쪽으로 또다시 이재우 투맨 게임 2명 사이 4명 사이 버저비터 들어갔습니다. 60대 56 여기서 한 명이 또 넘어졌는데요. 네, 6번의 홍석영 선수죠. 네, 치열한 경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동국대학교의 반칙으로 이어지면서 성균관대학교가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득점에 성공하고 또다시 좋은 위치에서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넉 점차 점수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 이재우 이윤수에게 포스트업 시도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경식의 리바운드 홍준영 주경식에게 외곽으로 다시 한번 주경식 홍준영 주경식 두 명 사이 골밑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왼쪽에서 샤클락 5초 이동민의 석점 시도 에어볼랐습니다. 그리고 공의 주인은 어디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석공 시도 그러나 여기서 공준영의 반칙 공두현이 반칙을 범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잘 끊어줬죠. 여기가 뚫렸으면 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기엔 공두현 선수가 반칙이 너무 많아요. 현재 3개 게임 반칙 3개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파울 관리해야 됩니다. 7번에 이동민 선수가 빠지고요. 25번에 최원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3분 27초 남은 4쿼터 경기 성균관대학교 추격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2점 올라가는 과정에서 동국대학교의 반칙 10번의 주경식 선수의 차징 반칙입니다. 주경식 선수도 파울이 3개째죠.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시점부터 나오는 동국대학교의 파울은 모두 성균관대학교의 자유투 2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우병훈의 득점 이 파울 트러블 자유투가 오늘 경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60대 58을 만드는 성균관대학교 두 점 차로 추격합니다. 공두현 돌파 시도. 세 명 사이를 뚫고 나왔습니다. 외곽에서 최원재 공두현에게 다시 한번 최원재 3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성균관대학교. 동점 기회. 샷클락 1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우 외곽으로 샷클락 5초 돌파 시도. 이윤수 쪽으로 그러나 스틸 성공. 동국대학교 빠르게 공격 나아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리바운드는 동국대학교. 공두현 샷클락 5초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페크샷 성공.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에 성공하는 공두현 선수입니다. 62대 58 넉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외곽에서 성균관대학교 돌파 시도. 이윤수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62대 60. 자, 1분 54초가 남은 경기 상황. 막판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는 파울을 조심해야 되고요. 성균관대학교는 무리하게 이윤수 선수를 향한 포스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선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체력관리 해야겠죠. 자, 1분 40초 남았습니다. 샤클락은 10초 주경식의 돌파 그대로 빠지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어볼. 자, 여기서부터는 지난 1차전 경기가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연장전으로 갈지 승부가 날 수 있을지. 62대 62 동점을 만듭니다. 만나기만 하면 엄청나게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두 팀. 주경식의 돌파 레이업 그러나 반칙. 자, 좀 세게 넘어졌는데요. 자, 21번의 우병훈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자, 주경식 선수가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우병훈 선수 21번을 들고 있는 이 선수인데요. 파울 트러블입니다. 지금 4개째 파울을 범하고 있고 하나의 반칙만 더 한다면 퇴장이죠. 반칙 관리해야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반칙이 3개입니다. 자, 자유투. 이제 1분 남았기 때문에 이 자유투 하나하나가 승패를 결정할 수 있어요. 62대 62 동점.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주경식 선수.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이 공으로. 그러나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자, 이제 1분 남은 상황. 한 골 한 골이 소중한 시점입니다.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단독 돌파 시도. 공두현의 두 점 들어갑니다. 공두현 64대 62. 자, 40여초 이제 1분 안쪽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두 점 올려 놓지 못했습니다. 주경식이 잡는 과정에서 동국대학교의 볼. 자, 공두현의 득점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성균관대학교 득점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보이시는 것과 같이 김상중 감독의 얼굴 표정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작전 타임입니다. 64대 62, 42초가 남은 상황. 시간만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역전도 가능한 성균관대학교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승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동국대학교인데, 자, 이 시점이 자꾸 1차전과 오버랩이 되네요. 이 시점, 1차전에서도 거의 이런 양상으로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성균관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연장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1차 연장, 2차 연장을 거쳐서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뒀던 바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4쿼터 정규 시간 안에 결과가 날 수 있을지. 뭔가 이대로 끝나면 아쉬울 것 같은 두 팀의 맞대결. 64대 62, 두 점 앞서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동국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울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균관 대학교는 파울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뭐 파울 작전, 무리한 파울 작전으로 자유투를 주기보다는 수비를 성공한 이후에 두 점 혹은 가능하다면 석점으로 마지막 역전승을 일궈내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고,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을 성공한다면 8분 응선, 9분 응선을 확보할 수, 넘어설 수 있는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양팀 수장 김상준 감독과 서대성 감독의 지략이 돋보일 수 있을지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3초 남은 상황. 김남건 선수가 선수를 독려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이윤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조금 분투하고 있는 이윤수 선수. 자, 동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공 이어졌고요. 공두현, 공석영. 클락 15초 남았습니다. 주경식 오른쪽으로 공두현, 이쪽엔 이윤수, 그리고 외곽으로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틸 성공. 20초 남은 상황, 성균관대학교 빠른 돌파 시도. 15초 남았습니다. 자, 주경식이 막고 있고요. 스크린 플레이 10초 남았습니다. 경기 8초, 7초 돌파하는 과정. 자,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군요.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에요. 환호하는 동국대학교 선수들, 그리고 절망하는 성균관대학교 선수들. 자, 7초 남아있고 두 점 비전인 성균관대학교 오펜스 파울입니다. 아, 폭풍 같은 경기답게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윤기 선수가 넘어져 있고 심판은 성균관대학교 오펜스 파울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7.3초 남은 상황. 이번에는 김상중 감독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크니컬 파울까지 나오게 되면 사실상 경기를 내주게 됩니다. 자, 심판과 김상중 감독이 예, 조금 일어난 상황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자, 우선은 서대성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7.3초 남은 상황. 네, 지금 김상중 감독이 심판에게 항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리플레이가 있다면 한번 보고 싶네요. 오펜스 파울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항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냥 오펜스 파울로 지적이 됐고, 성균관대학교가 아직 파울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투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64-62 두 점차로 앞서 있는 동국대학교. 조금은 침울한 분위기의 성균관대학교 벤치입니다. 마지막 7.3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색깔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보이시죠? 네, 동국대학교 벤치입니다. 64-62 두 점의 리드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자, 여기서는 일단 동국대학교의 공격권이기 때문에 빠르게 스틸이나 턴오버를 유도하는 압박 수비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동국대학교는 빠른 패싱 플레이로 성균관대학교의 패싱 프레스 압박을 벗겨내면서 득점을 성공해도 되고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과연 어떤 선택지가 오늘 경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 들리시는 이 경기장인 관중들의 환호와 함께 마지막 7.3초의 결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64-62 어느 때보다 치열한 두 팀의 경기입니다. 중요한 순간에서 나왔던 오펜스 파울, 역시 파울 작전으로 응수를 하죠. 이윤수의 파울, 김남건의 파울로 시작이 되는군요. 그러면서 팀 파울에 들어갔던 성균관대학교 김남건은 팀 파울 3개째, 자,
자유투로 이어집니다. 자, 이 자유투가 중요합니다. 홍성민이 던지겠는데요. 두 개 다 성공하면 사실상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성균관대학교의 마지막 찬스가 돌아갑니다. 자, 상대적으로 신장이 큰 이광진 선수를 마지막 수비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64-62 이 체육관에 있는 모든 분들의 눈이 이 선수의 손을 떠는 2공에 향했습니다. 그러나 1군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64-62 이러면 모릅니다. 2군마저 들어가지 않으면 더 모릅니다. 자, 홍석영 선수 긴장한 표정인데요. 자유투 2구 어느 때보다 침착함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면서 65-62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김상준 감독의 5.7초를 활용하기 위한 최고의 해답을 찾기 위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정말 치열합니다. 65-62 석점차로 앞서 있는 동국대학교 그리고 마지막 5.7초의 기적을 향해서 성균관대학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죠. 무조건 석점 플레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양준우 선수 그리고 김남건, 이재우 선수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윤수 선수가 어떤 식으로 위치를 잡을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동국대학교는 빠른 선수들을 전진 배치해놓겠죠. 지금은 사실 두 점의 의미가 없습니다. 5.7초라면 성균관대학교가 두 점을 성공을 해도 동국대학교에게 뭐 파울 트러블을 범해서 자유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석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이 시점에서 연장전을 향하기 위한 석점 플레이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석점 플레이에 성공해서 지난번 성균관대학교에서의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연장전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은 동국대학교가 지난번 패배를 소력할 수 있을지 5.7초 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네요. 5.7초 사실 5.7초라는 것은 선수 하나가 드립을 4번 하면 끝나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농구의 묘미입니다. 자,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상준 감독이 어떤 작전으로 마지막 5.7초를 활용할지. 자, 왼쪽으로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울 작전. 자, 사실상 경기는 뭐 지금 27번인가요? 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는데 22번이군요. 김영민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는데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경기는 종료입니다. 자, 빠르게 석점 플레이를 이어갔던 성균관대학교지만 에어볼이 나면서 결국 이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김영민 선수의 자유투 시도 1구 들어갑니다. 자, 66-62 넉점 차로 앞서가면서 1.8초 남은 상황 승부의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양준호 선수의 마지막 슈팅까지 지켜봤습니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66-62로 동국대학교가 1차전 패배를 서력을 했습니다. 66-62로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동국대학교의 주경식 선수와 수훈 선수 인터뷰를 가지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66-62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주경식 선수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치열했던 승부만큼 결과 또한 치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국대학교가 승리를 했고요. 동국대학교 승리에 이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주경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승리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저번 게임에서 어웨이 게임에서 저희가 2차 연장까지 갔는데 저희가 자유투라든지 이건 쓸데없는 미스로 저희가 패배하게 돼서 그동안 운동 기간 동안 이를 갈고 열심히 이기겠다는 다음번에 만나서 이기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했는데 오늘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사실 1차전 경기에 저도 경기를 봤었는데 2차 연장까지 가는 끝에 아쉽게 패배를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대비해서 따로 뭐 주문을 했던 것이 있었나요? 따로 주문했다기보다 이제 저희가 정신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조이는 그런 미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운동도 뭐 이제 분위기가 이제 아 한번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강해서 운동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훈련 성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승리로 이제 동국대학교가 3승 4패 조금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동국대학교 최종 목표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게 목표고요. 순위는 이제 아무래도 높은 순위로 플레이오프에 가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순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한 6위 정도? 6위 정도? 네. 그러면 팀 순위 목표가 6위라고 하셨는데 네.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목표라고 하면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3점슛 확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 확률을 좀 더 높여서 저희 팀에 많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네, 3점슛 확률을 높여서 동국대학교에 많은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주경식 선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오늘 경기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동국대학교 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학교에 비해 관중수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중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시는 소리가 저희가 체육관이 울리기 때문에 직접 코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다 들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힘이 되기 때문에 남은 홈 경기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인 주경식 선수였고요.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경기 수훈 선수인 주경식 선수 만나봤습니다. 2017 대학 농구리그 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였는데요. 1차전 패배를 듣고 동국대학교가 2차전에는 서륙전을 펼쳤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